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푸놈크람 사원과 그 주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 시엠립 시내에서 대략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푸놈크람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톨레삽과 시엠립강이 만나는 초입에 있습니다. 앙코르 제국의 네 번째 왕인 야소바라만 1세는 아버지인 인드라반 1세의 수도인 하리하라라에서 푸놈바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를 야소다라프라로 명명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푸놈바킹, 푸놈크라움, 푸놈복 위에 사원을 각각 건설하게 되었고요. 푸놈크라움은 약 120m 높이의 산으로 나무도 별로 없고 돌산으로 이루어진 길이 매우 험한 산입니다. 산 밑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글로 수원마을이라고 적혀져 있는 표지석이 보이네요. 수원시에서 이 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먹거리들이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니 푸놈크라움 사원을 알리는 표지석을 만났습니다. 주변엔 현대 불교 사원이 들어서 있네요. 멀리 농경지도 보이고 정겨운 풍경입니다. 현대 캄보디아 불교 사원의 모습도 살짝 둘러볼까요? 날씨가 좋아 국기 넘어 멀리 푸놈복과 푸놈플랜이 길게 늘어서 있네요. 이제 저도 푸놈크라움 사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옷을 찾는 이들과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할머니를 지나 좀 더 길을 올라가 보니 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원의 도매님이 설명 중 방향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주 입구는 동쪽 방향으로 동남쪽 담장 넘어 중앙성전이 보이네요. 남쪽 담장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라테라이트 담장과 사암으로 만든 사원탑의 모습이 잘 어울리네요. 남쪽 담장 뒤편으로는 선인장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그 너머로 드넓은 평야와 황토빛깔의 톨레삽 호수가 보이네요. 서쪽 담장에서 바라본 중앙성전 모습입니다. 서북쪽 담장 사이로 보이는 탑 위에 구름이 걸쳐 있네요. 북쪽 담장 뒤편에 보이는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담장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동쪽 방향에는 4개의 건축물과 서쪽 방향으로 기단 위에 3개의 탑이 위치해 있네요. 동쪽에 있는 4개의 건축물 중 제일 좌우는 벽돌을 주재료로 올렸고요. 가운데 2개의 건축물은 사암을 이용해서 만든 걸 볼 수 있네요. 담장 벽을 따라 많이 붕괴되어 있지만 긴 건축물이 있는데요. 동쪽에 4개, 서쪽에 2개, 남북으로 길게 2개씩 4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탑을 지키는 듯한 사자상 뒤로 중앙탑이 있네요.
조카랑 같이 왔다는 캄보디아 청년과 어슬렁거리는 검은 고양이도 보이네요. 호수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서서히 풍화되어가는 중앙탑들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담장 벽을 따라 쌓여있는 이 돌들은 원래 긴 건축물인데 이전 영상인 이스트 멜번 사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랑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남쪽 담장 뒤로 나와보니 조그마한 사당이 있어 저는 잠시 땀을 닦고 쉬어봅니다. 아이들과 같이 온 현지인도 한참을 쉬었다 가네요. 사당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다섯 비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다시 사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 동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의 내부를 살펴봅니다. 바늘 한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벽돌이 쌓여져 있네요. 바로 옆 사암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모습입니다. 동쪽 방향에 있는 이 네 개의 건축물들은 중앙탑 방향인 서쪽으로 문이 나 있으며 북쪽과 남쪽의 벽면에 정렬된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아 학자들은 이 건축물들을 화장터의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사원과 주변의 풍경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고양이도 졸리운가 봅니다. 화장실 근처로 내려와 보니 봉고차를 대절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현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처에는 장작이 쌓여 있고 광주리 위에는 생선을 말리고 있네요. 때마침 아이스크림 장수가 보이니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사 먹던 것보다 조금 비싼지 아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 귀엽네요. 저도 바게트빵에 바닐라바를 올려달라 주문해봤습니다. 달콤한 연유도 추가하고요. 먹음직스러운가요? 다시 사원에 올라가니 아까 보았던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네요. 쌓여있는 돌 무더기 사이사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중앙탑에 조각된 데바타 여신과 작별을 하며 다음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요.